일명 마스타그램을 주도하는 요즘 20대.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특색 없는 학생 식당을 찾기보다는 다양하고 색다른 맛집을 선택합니다. 대학 평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 복지. 하지만 대학의 대표 복지 공간인 학생 식당에 학생들의 발걸음이 줄어드니 대학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는데요. 웰스토리의 학생 식당에는 고민을 해결해줄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웰스토리의 첫 번째 솔루션은 다양한 코너로 학생 식당의 기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A코스, B코스, 한식, 양식,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 하나 골라서 먹던 학생 식당은 이제 그만 잊어주세요. 매일 먹어도 지루할 일 없는 푸드코트 형태의 학생 식당. 각각의 코너는 서로 다른 매력의 맛집처럼 차별화된 컨셉과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 봄이 온 소바는 정갈한 가정식. 탕맛 깊은은 깊은 맛의 탕요리 코너입니다. 돈가스 우동 등 캐주얼 일식 전문 가츠엔과 건강식을 제공하는 헬스기빙. 가벼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스냅스낵. 나폴리폴리는 파스타와 피자 전문. 싱코차이나는 불맛 가득한 중식 전문 코너입니다. 제가 1사학번인데 예전에는 메뉴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 메뉴도 엄청 많아져가지고 그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는 간단한 거 먹을 수 있고 이제 제대로 밥 먹고 싶을 때는 식사용 메뉴 많으니까 여러 개 먹을 수 있고 저희 카페도 생겨서 밥 먹고 커피도 한잔할 수 있어서 좋아요. 취향도 개성도 다양한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 다채롭게 편성된 코너에서는 SNS를 장식할 트렌디한 메뉴들이 제공됩니다. 찾고 싶은 학생 식당을 만들기 위한 웰스토리의 두 번째 솔루션은 코너 밖에 있습니다. 외부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를 학생 식당에서 가격은 낮추고 음식 맛은 오리지널 레시피 그대로 제공합니다. 세미나를 비롯한 교내 행사가 있을 때 학생 식당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가격대의 도시락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할랄 음식. 베지터리언들도 학생 식당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한 채식 뷔페까지. 웰스토리가 대학의 특성에 맞춰 준비한 세분화된 식음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찾고 싶은 학생 식당을 만들기 위한 웰스토리의 세 번째 솔루션은 폭넓은 식음 서비스입니다. 일반 학생 식당과 기숙사 식당은 메뉴와 운영 방식 모두 달라야 합니다. 타지 생활 중인 학생들의 든든한 아침을 위한 균형 잡힌 메뉴. 수업 시간 바쁜 이들을 위한 테이크아웃 제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출한 저녁, 기숙사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맛집 인기 야식도 제공됩니다. 사실 단체 급식이라고 하는 게 특성상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키기는 힘든데 그것을 총 7, 8개의 메뉴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화시키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게 피드백하고 그러면서 그 단체 급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단점들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학교 내에 있는 뭐 게시판, 학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서도 가장 피드백이 빠르고 또 학생들도 그 피드백에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밥 같은 삼시세끼에서 학교 내 크고 작은 행사 식음 서비스까지. 웰스토리의 솔루션은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 매 순간 누구에게나 만족과 감동을 전합니다.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친절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만족을 많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우리 웰스토리의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등 수많은 대학들이 웰스토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루 500명이 이용하던 식당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아오게 되기까지 웰스토리는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 신메뉴를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대학교 식당이야말로 학생 복지의 시작이고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아는 웰스토리가 오늘도 대학 식당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안합니다.